개까지도 크기도 해요. 야생에서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다는 최상위 포식자. 근데 혜수 씨는 이 무시무시한 녀석을 왜 키우는 걸까? 사람들이 파충류를 좀 혐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좀 편견을 좀 깨고 싶어가지고. 아가 거북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다는 혜수 씨. 하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악어 거북이 하는 일은 4-50분마다 코를 물 밖으로 잠깐 내미는 것뿐. 녀석의 매력을 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하게 세계에서 낚시하는 거북이에요. 네? 거북이가 낚시를 해요? 입속에 보시면은 실지렁이 같은 혀가 있어요. 그걸 흔들면은 먹이가 알아서 와요. 입안에 보이는 빨간색 혀. 실지렁이처럼 보이는 이 혀를 미끼처럼 흔들어서 물고기를 유인한다는 건데. 자, 먼저 악어 거북의 식사 시간에 맞춰 준비할 물고기들을 수조에 풀어주고 녀석만의 독특한 사냥법을 숨죽여 관찰해보기로 했다. 긴장감이 흐르고 사냥감들을 살펴본 듯한 녀석. 슬그머니 물고기들 쪽으로 다가간다. 헌데 눈치 없는 금붕어들. 악어 거북의 허물을 먹기 위해 겁없이 달려들고 바위처럼 위장하고 있으면서 언제 입을 벌릴까 기회를 엿보는 악어 거북. 마침내 악어 거북 쪽으로 물고기가 다가온다. 드디어 하늘이 준 재능을 발휘할 기회. 오랜 기다림 끝에 천천히 입을 벌리고 실지렁이 같은 혀를 흔들며 물고기가 제 발로 와주기만을 기다리는데. 하지만 물고기는 쉽사리 걸리지 않고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녀석. 입 근처까지 다가온 물고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라? 그냥 지나쳐버린다. 나 그냥 가냐? 가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이번엔 바로. 아, 이번에도 간발의 차로 실패다. 뭔가 2% 어설픈 사냥. 악어 거북 체면 다 구겼다이. 야생 개체 같은 경우는 좀 빠릿빠릿한 편이 있는데 이거는 제 손에 길들여졌고 야생보다는 조금 애가 둔한 것 같아요. 근데 못 잡을 줄은 몰랐네. 악어 거북의 낚시질이란 바로 이런 것. 물고기가 걸려들면 순식간에 입을 닫아 사냥한다. 민첩함과 강력한 턱 힘으로 먹이를 잡아버리는 게 포인트. 비록 물고기는 놓쳤지만 녀석 역시 턱 힘은 강력하다. 채소쯤은 단숨에 부숴버린다는데. 어디 한번 물려주자. 오. 순식간에 아예 짓이겨져버린 오이. 그렇다면 오이보다 더 단단한 당근은? 물었다. 순간적인 힘으로 당근을 두 동강 내버렸는데. 몸풀긴 이 정도로 하고 실제 악어 거북의 무는 힘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악어 거북을 위해 특수 제작된 무는 힘 측정기. 무는 여기 센서에서 작동을 해서 무는 힘을 여기 인디게이터에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빨은 없지만 강력한 턱 힘으로 다른 거북의 등갑도 부순다는 악어 거북의 악력. 악어 거북이 앞서 사람의 턱 힘은 어느 정도일지 재봤다. 온 힘을 다해 꾹 무는 제작진. 그 수치는 26.8. 그렇다면 악어 거북의 무는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시작! 그 결과는? 45.7? 사람의 두 배 정도! 생각보다 높잖은 수치인데? 악어 거북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만이 그 값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순간 탁 치고 그냥 나와버리다 보니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꾹 물고 있어야 되는데 녀석은 순간 물었다 놔버린 것. 그래도 그 힘으로 실리콘 고무가 찢어졌다. 실리콘 재질이 찢어질 정도 같으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물었을 때는 한 5배 이상, 6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해외의 파충류 전문가